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도 정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측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권희선 돌파 시도 꺾어줍니다. 자, 연결이 되나요? 박스 안쪽 잡아놨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자, 수원FC 위민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수원FC 위민의 첫 번째 득점. 결국에는 메바의 선수가 기록을 합니다. 전반전 3분 4분을 향해 가는 시점. 자, 우당탕탕하면서 혼전 상황 속에서 메바의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전 흐름 초반부터 이어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다나카 메바의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몸으로 지켜냈고요. 다시 한번 메바에가 살려줍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여지없습니다. 이영서의 헤더 득점. 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던 이영서 선수입니다. 권은솜의 날카로운 크로스. 그리고 이영서가 머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 이 권은솜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아, 정말 이영서 선수도 아름답게 떠올라서 이 공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그리고 옵사이드 아닙니다. 반대편이에요. 길었습니다. 쫓아가는 오채윤 살려냈습니다. 쫓아보는 정가은 뒤쪽으로 크로스에 붙여줍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메바의 오늘 경기 멀티골 스코어 3대0. 아, 메바의 선수가 전반전에도 4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후반전도 시작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헤더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팀의 스코어 3대0. 권희선 송재훈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공간이에요. 권은솜 뛰어갑니다. 권은솜 들어갑니다. 자, 완벽한 공격 전개. 결국 오늘 경기 권은솜도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자, 지금 이 송재훈 선수의 패스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권은솜이 골키퍼를 한번 쳐다본 이후에 빈 공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을 완성시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역습 기회.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자, 송재훈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접어놨습니다. 송재훈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슛! 오호!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도 이영서 선수의 득점이 나오는군요. 이영서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권혜인 선수가 팔을 뻗어내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이 손에 맞고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5대0. 여기에서 제쳐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수현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영서에게, 그리고 이영서 선수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레브레이션, 아, 정말 이 정은욱 선수를 향했던 독침인가요? 올라갑니다. 오호!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이영서가 결국 이번 대회 수원FC 위민 첫 경기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전반 22분, 후반 61분, 그리고 후반 78분 이영서의 해트트릭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에서 집중력을 보였던 이영서 선수인데, 자, 이런 해트트릭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가줍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잡아놨어요. 지켜줍니다. 이영서 버텨냅니다. 이영서 띄웠습니다. 호채용 머리 맞고 뒤쪽으로 최소미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온 최소미도 골맛을 맛봅니다. 아 지금 이 호채윤 선수의 돌려놓는 헤더가 정말 좋았습니다. 최소미 선수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이영서 선수가 정말 잘 버텨줬거든요. 그리고 호채윤을 거쳐서 최소미의 아크로바틱한 발리킥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예수가 앞쪽으로 끊어내고 있는 서예진. 이영서 깔아줍니다. 뒷발로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호채윤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이번에는 송재윤 선수가 호채윤 선수에게 너도 득점을 해봐라 완벽하게 패스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 패스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송재현 선수의 패스 감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반전에도 이 권은솜 선수를 향했던 이 원터치 돌려주는 패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송재현 선수가 원터치로 호채윤 선수에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송재은 공간으로 넣어줬어요. 다시 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윤지수 들어갑니다. 완벽한 패스 완벽한 마무리 윤지수가 방점을 찍습니다. 자 윤지수도 득점을 기록하는군요. 아 지금 송재은 선수의 이 패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나와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던 윤지수. 자, 올 시...